국민연금의 해외 수탁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기로 하면서 이제는 국내 금융사 유치가 관심입니다. 이전이 기대되는 투자 회사가 적지 않은데 관련 인프라 확충은 과제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내년 1월에 전주 사무소 개설에 합의한 미국 보스턴의 SSBT와 뉴욕의 BNY 멜론. 향후 3년 동안 191조의 해외 투자금 관리를 맡게 되면서 당연하게 전주행을 결정했습니다. Thank you deeply for the privilege of continuing this relationship and helping you and the citizens of Korea succeed. 전라북도의 자산을 입출금하는 도금고와 비슷한 성격으로 국민연금에 상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희소식은 되겠지만 지역사회 파급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 한계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투자회사의 유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50조의 국민연금 가운데 무려 460조가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에 투자돼 있는데 관련된 회사가 무려 500여 개. 국민연금은 전주로 이전할 경우 투자금 배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산 운영사들이, 금융기관들이 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 전라북도로 자연스럽게 이전한. 하지만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엄청난 자금 입출금과 회계 세무 처리에 필수적인 보안 A급의 사무공간.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지난달 말 금융타워 건립 계획을 공고하고 2월 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좀 한 지가 2주가 안 됐는데요. 지금 뭐 저희들한테 관심을 보이는 기업도 있고 14일 날 사업설명회 때 꼭 참석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있고요. 뭐 일본 측에서도 지금 저 관심을 보이고. 650조의 국민연금을 토대로 장차 인력 고용 등 파급 효과가 큰 투자 회사의 전주 이전과 금융 중심지로의 변신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